네, 안녕하세요. 집사행의 자랑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맨날 연습하고 더 연습하고 가끔씩 이런 스케줄이 있는 날에 너무 기분 좋아요. 얘들아, 숙소에서 나오니까 어때? 말을 안 하네. 네.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아는 거 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맞아요? 와우, 날달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오 할래요. 시금치가 왜 나와요? 시금치!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양파 냄새 때문에 안 먹을 것 같아요. 포도 먹을 것 같아요. 먹어도 돼요. 아, 멸치는 당연히 먹죠. 에이, 생선인데. 수박! 먹어요. 약간 수박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카페인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브로콜리. 아, 예, 브로콜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요. 다? 아니에요? 저는 뭐 평소에 사료랑 이런 간식만 줘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아이고. 뭔가 협박하는 것 같은데. 협박해요. 오. 네, 여러분들은 혹시 고양이들 밥을 어떤 걸 주시나요? 고양이들이 육식동물이어서 이런 사료만 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해요. 주식용 캔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적절하게 섞여서 주면 좋다고 해요. 간식캔이랑 주식캔? 간식캔 조금 더 맛있는 거 맞아요? 주식캔은 고양이가 필요한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맞아요. 밥그릇을 배치할 때 약간 높이를 조절해서 한 이 정도 높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렙집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시즌1 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약간 멘붕이 왔었는데, 앞으로 나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저 마찬가지 많이 주의하셔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의 영국입니다. 오늘 시즌2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집사행계 자랑 시즌2에서는 일반인들께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고양이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냥이 자랑! 아우 민망해.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집사행계 자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자랑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랜만에 자랑당할 고양이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 자랑당할 고양이는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어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지금 너무 낯가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름을 아직 몰라요.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Welcome to Paradise!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최초 파페라 아이들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집사인게 자랑 고양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시는 분이고 저도 노래 좋아하고 한번 노래 한번 듣고 싶어서. 노래요? 네. 굉장히 갑자기네요. 훅 들어왔어 그냥. 훅 들어오시네 그냥. 고양이? 고양이 사랑해요. 오케이. 1, 2, 3, GO! 내 마음 전부 다 줄게. 날 사랑해 우리 고양이 사랑해. 와. 이뻐.
아사들만 왔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거워요. 이 아이 이름이 승숙이라고 해요. 이 승숙 손까지 붙였네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함, 사람 배 위에서 자는 것을 좋아함, 평소에 새소리 클래식 음악 감상을 좋아함. 와, 음악 듣는 거 좋아하네. 털이 자라면 솜사탕을 닮았고 털을 밀면, 아, 민 거예요. 네, 미용했어요. 털을 밀면 어찌 멋지? 찹쌀떡 말랑말랑해요. 승량아 인사만 잘하고 인사 보내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아, 인사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도망가려고 해요. 아무튼 얘는 승량, 승량이에요. 이제 승량에 대한 특이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활동적이고 허기심이 많음,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음. 근데 살이 안 쪄요? 원체 많이 움직여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목욕을 정말 싫어하고 점프를 높이 달뜸. 지금 알죠? 옛날에는 저희가 2층 침대를 썼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너무 운동성이 좋아서 1, 2층 막 뛰어다니. 1, 2층 침대. 네, 침대. 네. 2층 침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층에 자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아래층에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정말 그 남자도 중요한 그 옆에 상처가 자주 나죠. 저도 아침에 데리고 나오다가 여기 한번 핥혔거든요. 저 아까도 승량이를 데리고 오다가 발톱을 세우는 거 보고 약간 무서웠어요. 방금 저기 음료수 사이에 막 앉아있던데 음료수 판 거 찍어야겠네요. 서로 질투 안 해요. 처음 왔을 때 좀 질투 많이 했어요. 작은 애를 뒤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작은 애 약간 적응을 못하니까 제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아. 톨비가 저한테 항상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뭐 울더라고요. 승량이랑 승숙이 똑같은 게 둘이 떨어져다가 한 명이 붙어있으면 점점 이렇게 와가지고 한 명이 이제 배위 자면 한 명은 다른 사이즈 자고 잡으려면 다 붙어있어요. 네 명이서 네 명이서 쪼르르 달리려고 자고. 맞아, 저도 그래요. 저는 냄새가 나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들고 집사님들께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요? 승숙이는 항상 큰일을 보고 모래를 안 묶고 벽에다 계속 안녕하면서 벽을 긁어요. 벽에 칠한 거야. 하루 종일 벽만 긁고 와요. 그러면 안 듣고 오니까 얘가 또 이제 그 민감해가지고 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걸 묻은 다음에 얘를 괴롭히더라고요. 물 내리고 다녀. 진지하게. 승숙이 집 사는 승량이.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냄새 빼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만 화장실에서만 냄새가 나요. 근데 멤버들 집을 가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왜 그러냐면요, 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제가 알죠. 예, 오늘 촬영을 위해서 또 승숙이를 어제 미용을 시켰는데요. 미용을 해주신 오드리 펫샵의 김민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부천의 자랑과 함께하세요인데 함께하시는 걸 뭔가 좀 대기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아, 뒤에 그거? 네. 함께 이렇게 하려고? 네, 올라가야 될까? 나 이거 할게. 나 이거 위할게. 이렇게 하려고? 네, 오케이. 네. 저도 하나 끼워주면 안 돼요? 네. 자랑하러 나와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승숙, 승량 너무 감사드리면서 집사라면 누구나 위풍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집사에게 사랑과 함께